난 정확히 호구가 뭔지 전달이 안 돼서 잘 몰라. 누구 말이면 속는다는 얘기 아니야? 순박해서 이용당하고 강아지 쓰고. 속는 거 말고 속아준다고 하면 안 될까? 그 감동을 속아준다. 어? 네, 동현 씨, 그 진짜 좋은 말. 이거는 좀 네. 제가 선생님 아이 목이 너무 아프다. 선생님, 그저께 딸애들이랑 모처럼 저녁을 먹다가 말입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기 태풍 때문에? 태풍은 간판만 무너졌고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는 딸내미의 한마디 때문에 제가 가슴이 내려앉았는데 좀 들어주시고 저희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주시고. 그 수건은 모가지 좀 길어지라고 하는 거? 답답해서 한번 더 쫄아봤으면 지금 좀 인생을 좀 꽉 너무 느슨한 것 같아가지고 꽉 쫄으더라고. 정몽대 말입니다, 쌤. 아들 안 낳았어? 전 아들이 없습니다. 둘째가 저한테 해우도 딸만 둘이더니 딸 셋입니다. 제가 해오세면 낳은 건 딸 하나 더 있다는 거. 하여튼 어쨌든 그 둘째가 말이야.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인데 저한테 밥 먹으면서 아빠 만 원만 돌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야 엄마한테 월급도 안 받고 못 받고 일하는데 2만 원씩은 준다 했잖아요 부인이 하루에. 아유 무슨 2만 원이 하루 일당 3천 원이에요. 하루 일당 3천 원입니다. 그 집사람이 이거 들으면 뭐 뭐 거시기 하겠는데. 아니 절대 아닙니다. 이건 100%입니다 선생님. 그 3천원 그럼 며칠 모아야지 딸이 3만원 9 아닙니까 선생님. 한 달에 9만원요. 그러니까 만원을 돌라는데 그게 내가 이제 딸이한테 아무리도 기둥서방이라 해도 그렇지 어떻게 하루에 3천원이냐고. 아니 근데 그 대신에 뭐 기름값하고는 제게 안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상관. 하여튼 제가 쓸 수 있는 용돈이 한 달에 9만원이거든요 나도 애껴 쓸게. 선생님 저 미국 못 가요. 내가 미국 가고 싶어도 9만 원 가지고 몇 년을 모아야 미국 가겠습니까? 한 100년은 모아야 간다.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제가 딸이한테 그럼 나 저 아빠한테 카드가 있으니까 내 그거를 현금 인출해서 내가 너한테 만 원 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9만 원 들었어? 현금 서비스 있잖아요 선생님. 한도가 80만 원이에요. 그냥 무료로 줘? 아니요 매달 그 빼면 갚아야죠. 돌려막기 해야죠. 카드 돌려막기 해야죠. 카드도 외상을 해? 예 돌려막기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있어? 아 나는 카드가 없어. 김정은이 저 개놈의 새끼가 나는 카드를 뭐 주냐면은 직불카드. 제가 쓸 수 있는 한 그 현금 서비스 한 80만 원 쓸 수 있거든요. 써 그럼 부인이 갚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애한테 뭐 얘기하려고 했지 않았어? 애한테 이제 만 원을 그래 해주겠다 이러니까 애가 밥 먹다가 저를 한번 딱 째려보더니만은 아빠 사기 많이 당해봤지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데? 예? 조제들 똑똑하구나. 아 그래 내가 이제 밥 먹다가 야 너 나 뭐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러니까 아빠 얼굴 호구야 이러더라고요. 관상도 볼 줄 아. 아빠는 얼굴이 호구처럼 생겨가지고 누가 봐도 전부 아빠한테는 사기 칠 수도 있고. 너 눈썹이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기 잘 당하는 눈썹이야. 난 눈썹 나처럼 이렇게 안 올라갔잖아. 이렇게 하면 올라갑니다, 선생님 저도. 예? 이렇게 하면은. 그런다 올라가냐? 그 이튿날 내려오지. 그래서 선생님 제가 놀래가지고 속으로 한 사기 좀 한 세 번 당했잖아요, 제가요. 어떻게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인데 이 명령만 해도 돼 걔는 내 얼굴만 보고 호구래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어디를 보고 호구입니까? 제가 이제 카드로 이제 서비스 내서 내가 빌려주 너 한 줄게. 나는 이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이 우리 딸은 그러니까 아빠는 호구다. 왜 그러지? 보이스피싱 당할까봐? 아 쌤 그 대화가 안 되려고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왜 호구냐고. 아니 대화가 이상하게 그러고 있어. 그 오빠는 돈 없으면 안 주면 되지 왜 빚을 내서 난 줄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빠는 늘 사기당하고 그렇게 생겼다. 아 그 뜻이었어. 우리가 뭐 호구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호구가 뭐예요? 호구가 뭐냐고. 호구가요 네.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요 순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순박한 사람들이 감언이설이 속아가지고요. 네. 돈을 막 쓰면 호구라고 부르거든요. 아, 호구 잡혔다 그러는 거? 네,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아, 뭐라고 하냐면 고객님 중에서 순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호객님이라고 불러요. 지금 저는 호구를 지금 옛날에 그 네가 호구 인정하는 거요? 아니죠. 내가 어딜 봐서 호구처럼 생겼습니까? 너 선생님? 내가 보기에 호구짓 한 거를 내가 너한테 술 먹고 고백도 들은 게 세 건이나 되는데. 호구짓 대구 사건부터 통천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잘라야 돼요? 아니 이거 몰라 난 그런 기억이 없어요 선생님. 호구가 그 혹시 사주에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게 바보나 멍청이나 바보 멍청이 멍청이 뭐 호구나 비슷한 거 같은데 좋은 사람이란 뜻이요. 딸한테 문자를 해. 예. 아빠는 딸한테는 호구가 되어도 좋다 딸아. 선생님 이 문자 큰일 납니다. 왜? 그럼 막 달라 할 것 같은데요. 만 원만 뽑아주면 되는데 이 문제 이후로 뭐 아빠 신발 사줘 뭐 이 뭐 자꾸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어차피 호구는 계속 해야 돼요. 호구가 되어도 좋다. 언제든지 원하는 걸 말해라. 아이씨 신체 발굴을 해서라도 띄워주마. 이게 좀 이상한데요. 왜? 오늘 이거 상담인데 이건 내용 얘기하잖아. 신체 발굴을 해서라도 띄워주고 싶다. 언제든 무엇이든 해주마. 네. 진짜 공부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딸렸습니다. 계속 카드 돌려막기 해야 되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근데 선생님 또 우리가 명리 공부는 할 입장에서 사주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님? 뭐가? 호구짓 하는 사람. 그다음 정확히 호구가 뭔지 전달이 안 돼서 잘 몰라. 웃는 거 말고 속아준다고 하면 안 될까? 그 감동을 속아준다. 어, 네, 동현 씨, 그 진짜 좋은 말. 이거는 저 세가 선생님, 아 이거 목이 너무 아프다. 제가 그 사기 당할 때도요, 왠지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 치는 알면서도 왜 해줬지? 호구니까. 아 그니까. 아 이걸 해주고 말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뭔 얘기하나 그래. 제극인이 잘 안 되면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제극인이 잘 안 되잖아. 뭐 기, 임으로 제극인이 되거나 을, 무로 제극인이 되거나 이런 거 있잖아. 제극인이 잘 안 되잖아. 제가 그러네요. 상대의 말을 똑바로 들어. 상대에 대해서 심정을 어렴풋이 파악해가지고 식상생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야. 저랑 동기시네요. 제극인을 해서 완벽하게 식상생재로 가야 되는데 재화가 특별히 안 되는 거 있잖아. 음간재가 양간인을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 기임이나 을무 같은 거 정확하게 제극인을 못 하잖아. 지금 그 두 개 다 두 개 다 있네. 누가? 제가 해. 기임에 을기 인성이 뭐야? 제가 해중 임수 임수입니다. 재성은? 재성은 무토지 원래는. 무토가 있어? 기토가 있습니다. 빨리 얘기해. 그럼 기임이잖아 제극인이. 기임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그 정확하게 상대방 의중을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그런 게 기임이라고 해서 흙탕물에 써 있는 거야. 예. 을무라고 해서 해가 가린 거야. 아 을무는요? 예. 을무는 해가 가리니까 뭔 말인지 알지? 어두워져. 어슴푸레하다. 어슴푸레하다. 어슴푸레하다 이런 뜻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하니까 식상생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야. 아, 이 김이 늘 문제네, 선생님. 그럼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방법? 예. 방법은 안 하고 사는. 방법은 자네가 아까부터 아까 잘한 것 같은데 제극이 잘 안 됐을 때 방법 잘했잖아. 알았다, 카드로 빼서 줄게 이렇게 했잖아. 예. 그러니까 상대가 복잡하니까 그냥 호구라고 하고 말고 안 가져갔잖아. 승리했잖아. 근데 예전에는요, 그 카드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빼봐 쓴다고. 그게 줬어요. 근데 그거를 야 근데 80만 원 한도를 1000만 원 만들어 써버리더라. 그 사람 지금 뭐 사기당한 거 실토하는 중이지? 예. 그러니까 그런 선수한테 잡혀버리니까 카드를. 아니 선수가 아니라 내가 호구라서 그렇지. 알고 보니까 한 10억 해먹었더라고 딴 사람한테는요. 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야 참 공장 안에 사무실 자기 사장인 것처럼 해놓고 그 사무실 공장 안에서 사무실 빌려가지고 사채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건 완전 당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가 이상하네. 이제는 호구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는 그 그러니까 왜 그냥 없다고 해서도 안 되고 종들은 돼야 되는 거. 이제 제극인을 똑바로 안 하면 그래. 제극인이 제일 중요하네.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 걸 제극인이라고 그래.
예. 그 사람들이 그 인성이 비겁에 설디면 이미테이션 하잖아. 의중을 최대한. 어, 상표 같은 거 도용하고, 어, 뭐 브랜드 도용하고 그런 거잖아. 예. 예. 그 제극인이 똑바로 되면은 그러한 거를 파악하는 사람이 돼. 예. 그 상대의 선의나 선악을 파악하는 사람이 제극인이 되는 거야. 예. 의중을 파악하는데 제극인이 똑바로 안 되면 예, 믿는 거, 믿음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세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네. 방법이 어딨어. 돈이 없어야지. 돈이 없으면 된다니까, 또 카드가 있네. 이 카드를 없애라 카드라고, 와이프가. 응? 와이프가 없애라 카니까. 카드는 뭐, 없애... 버스 카드는 없어야 되잖아. 해운은 버스 카드 하나만 받고 사는데, 자가 없어서. 카드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네, 카드조차 없애? 네. 없애야지 이런 일이 안 생기지. 힘들죠. 문자는 다 다시 빼게야 됩니다. 네? 방금 다 해준다 했는데 지금 문자 넣었다고 빼게야. 간을 빼주긴 했잖아요. 다짜 맞다 다짜. 이렇게 왔어. 어쨌든 무엇이든 막 그래 보냈거든요. 딸 갑자기 뭐라 보내야지 이제. 사랑한다. 근데 다행히 딸내미들은 다들 야무져서 아무 제가 그 비록 호구 아빠지만 딸은 그 딸은 다들 딸내미 다 야무한 거 야무진 것 같아. 그래요. 또 명랑하더라고 둘째는 또. 그래서 이거 들통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들통 나? 살면서 들통 나는 거. 난 이거 들통 날 건 없. 저는 없으면 들통 날 게 없는데. 없는 거 물어본 적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기. 며칠 전에 저한테도 지금 간간이 손님이 오거든요. 이 상담 받는데 부도를 내고 이제 잠자간이 10년 됐는데 갑자기 요새 꿈자리에 시끄럽대요. 혹시 그 빚을 자기가 빚 졌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꿈 이런 걸 꿨는지 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한테 와가지고 혹시 내년에 뭐 들통나는 운이 뭐 무진일주야? 무술인데요. 무술이야? 예. 그러면 됐어. 선생님 불안장애 뭐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맞추셨습니까? 불안장애라고 그 사람은 그럼 무진일주였으면 걸리는 겁니까? 그 똑같아. 예. 기해년에 물어보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아 겁재가 왔으니까 혹시 내 거 돌아가나 하고 물어봤으니까 무진일주나 무술일주지. 예 겁재라는 것 때문에 그냥 한번 던져보신 거예요? 쟁이는 사실만을 말하지 던지는 건 없거든. 던질라면 저기 가서 바닷가가 좋아. 알겠지 그. 나 강남 스타일이야. 강남 스타. 우리 늘기하네 얘가. 우리 지금 우리 쪽에서는 던져 보거든요. 툭 던져 보고 이게 물고 오나 그 들통 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뭐 바람 피다 들통 나는 거? 저는 아닙니다. 저를 그런 눈빛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바람이라고는. 잘... 바람피다 들통난 거는 식정관 합이나 상관편관 합이 인성 만났을 때 바람피다 들통날 확률이 있지. 세 개 다 저는 아니네. 식정관 합이나 상관편관 합이 예. 인성운에 만나면 들통날 수 있다. 그럼 선생님 그리고 그럼... 암장에 합이 천간 합이 있다가 암장에 간합이 있다가 암장에서만 예. 천간에 이제 간합된 글자가 한 글자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 예예예. 예, 예. 그런 것들 이제 들통인데 그건 결혼 발표하는 거하고 똑같아. 아, 그건 좀 긍정적이네, 그게. 긍정적 들통. 천간아. 들통은 뭐 부정적인만 있는 거 아니지. 예. 그런 게 왜 궁금해? 아니, 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제가 물어보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 들통 나는 게 케이스가 계속 의심스럽네. 뭐 지금 부인 저기 뭐야 장사하고 돈 남은 거 이렇게 좀 빼는 거 아니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독.